23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있다면이고 거의 없는 혹은 아예 없는이죠. 그 다음에 의견의 다양성.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만일 의견의 다양성이 거의 없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과학자들은 보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에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비슷한 방식으로.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이 과학자들은 모든 과학자들은 한 공동체로서 will not be 되지 못할 거예요. 객관적이지 못할 거라는 거죠. 뭐뭐만큼 그들이 주장하는 만큼 그들이 그렇다고 객관적이다라고 요거 비동사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적어도 열망해 객관적이게 되기를 열망하는 것만큼 객관적이지 못할 겁니다. 다시 한번요. 만일 의견의 다양성이 거의 없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모든 과학자들은 보게 될 겁니다. 세상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세상을 세상에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 대해 비슷한 방식으로. 그렇게 되면 과학자들은 그들은 한 공동체로서 will not be 될 수 없게 될 거예요. 객관적이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뭐만큼 그들이 주장하는 만큼 그들이 그렇다고 객관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만큼 혹은 그들이 적어도 열망하는 것만큼 객관적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객관적이게 되기를 열망하는 것만큼 객관적이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해결책은 입니다. 대절 전체 있어야만 해요. 훨씬 더 큰 다양성이 있어야만 해요. 어떤 실습, 실행, 과학의 실행에서 즉 성별, 인종, 그리고 사회문화적 배경 안에서 다양성이 아주 큰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학의 어떤 실행에서 과학은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이 수행되어지기 때문이죠.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 어떤 사람들?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의 호기심을 자연세계에 관하여 그들의 호기심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검증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뭐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다양한 관점과 각도로부터. 과학은 행해질 때, 과학이 행해질 때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게 될 때, 그리고 만일 합의, 공통된 의견의 일치가 형성된다면 무엇에 관하여? 특정 분야, 과학적 지식의 어떤 특정 영역, 특정 분야에서 어떤 합의가, 의견 일치가 형성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신감을 무엇에 대하여? 그것은 뭐냐? 그렇죠. 특정한 분야, 과학적 지식의 특정 분야의 객관성과 진실에서 더 큰, 더 많은 자신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할 만한, 아주 신뢰할 만한 이제 자료를 얻으니까 자신감이 있게 되겠죠.